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이죠.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 K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면요 시작하자마자 슈퍼챗 오기 누님 감사드립니다. 10만원 감사드립니다. 홍식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9월 20일이고 목요일인데 갑자기 슈퍼챗 나눠가지고 좀 놀랐는데요. 자, 닥터 K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몰빵 승부를 걸었거든요.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시장 상황과 크게 관계없이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고 장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또 이게 뭐야?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이렇게 안 빠졌었거든요, 그죠? 죄송합니다. 차트 모형 이상했어요. 이게 분봉 매매가 분봉이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분명히 그죠? 방송사고예요. 자, 이렇죠. 아무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까 보니까 셀트리온 분봉이 올라왔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도 자 상승세 쫙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막판에 좀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리 굿에서 그냥 굿 정도로는 마감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캔들 강의를 해드렸고 캔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여기 상황이 굿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음봉이었는데 이 음봉을 다 말아올리면서 양봉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만 그냥 적당히 끝났으면 좋은데 조금 훼손시키면서 끝냈습니다만 음봉을 다 말아올리고 여기 최근에 여기 구간에서는 거의 고점대를 돌파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0점 중에 한 80점 이상은 되는 오늘 모습인데 그 과정에서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플러스 0.65% 상승. 외국인이 거래소 2953계약 2953억 규모로 매수를 했고요. 기간도 같이 1000억대 가까이 샀습니다. 베리굿이죠. 그리고 코스닥도 양대 메이저가 사오셨는데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죠? 선물은 6125계약으로 매수. 콜옵션도 89억 매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베리베리 굿이었거든요. 자, 코스피. 자, 외국인 쫙 그냥 사면서 끝냈고요. 기관도 안 줄이고 끝났어요. 굿입니다. 그래서 닥터K는 현금 가지고 있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포트폴리오 100% 채우고 가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이따 언급하겠습니다만 팔아먹은 거 다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다 현금 넣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도 쌍끌이 하다가 갑자기 확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별로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왜 이래요 이거. 야, 죄송합니다. 이게 지 마음대로 해요 이게. 와, 맞아요. 이제 코스닥 보십시오. 잘 가다가 확 밀어버렸기 때문에 닥터케이 코스닥 접근 금지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 강하게 뚫기보다는 스트레이트로 많이 왔기 때문에 저항을 좀 받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좀 했었고, 자, 그것이 이제 뭐 적당히 보다는 좀 많이 빠지면서 지금 21일권을 위협할 정도로 빠졌는데 닥터케이는 코스닥 하나 또 가지고 있잖아요. 닥터케이는 성량이 원래 코스닥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코스피로도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거시기 하고 코스피는 위로 확 열렸다. 그래서 굿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오늘의 주인공은 쌈바죠, 쌈바. 자, 닥터K가 55만원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55만원 돌파 딱 찍고 밀려버렸어요. 목표치 인근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흔들림 심해진다. 그 목표치가 55만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잠깐만요. 이야, 이게 참 희한하네요. 야, 지금 마음대로 바뀌었어요. 와. 그래서 찍었습니다. 55만원. 여기서 분명히 55만원 목표치를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가
여기가 다음에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36만 2천원에서 여기가 30 대략 8만원이죠. 그러면 이게 13만 7천원 정도 더하면 여기 13만 7천원 더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13만 7천원 더하면 대략 55만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55만원 목표치로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박스권을 또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60만원이 나오는데 60만원까지는 뭐 단번에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목표치로 55만원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정하면 55만원까지 나온다. 자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상당히 지지부진하면서 다른 바이어주들 막 갈 때 안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간 분도 계시고 브라질에 계신 제니처럼 그냥 45만원에 그냥 쭉 들고 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기준으로는 45만원에서 55만원 갔으니까 10만원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20% 넘게 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45만원에 10만원 같으면 20%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형 우량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보여드렸고, 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목표치가 흔들림 심해진다고. 그죠? 자, 닥터케이가 아침에, 자, 우리 대표 선수 지우가 여기에서 그랬습니다. 야, 쌤,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다 팔아먹고. 뭐 할까요? 쌈바나 하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날랐어요. 빵! 지우가 여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닥터케이가 방송 여기까지 딱 했거든요. 그죠? 자, 비중 축소. 자,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자 비중 축소하자. 절반 매도 밑에 쳐지면 다시 사. 그런데 이걸 뛰어 넘어가면 자 밑을 안 쳐져도 이게 전고점 돌파형이니까 선수급들은 이거 다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못 따라갔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 양양 선수가 적당히 들고 갔다가 제가 여기부터 또 사자 그랬어요. 여기 팔아먹은 거 돈 있다 그러더라고. 몰빵. 그 다음에 성공. 55만 갔어. 55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던졌어요. 확인하고. 54만원대 거의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트레이딩이었고요. 자, 우리 또 탑건 선수는 여기서 또 들어갔어요. 한 번 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끊어라. 네. 그 위에 쭉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목표치만큼 충분히 끊어먹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은 인원들이 몰빵에 가깝게 그리고 천주 가지고 가신 분도 같이 수익 쫙 끌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오늘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윗골이 목표치만큼 나오고 윗골이 나오면 뭐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4입니다.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같이 다른 바이오주 흔들리기 때문에 추가 매수 오늘 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눌러주면 그때 다시 들어갈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접근했고요. 지우야 진짜 대박이지. 55 이야기했다. 분명히 55 가니까 막 흔들린가 봐. 흔들린 거 봐봐. 그리 잘 가다 여기서 왜 흔들리겠어.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놀랍다 지금 진짜. 자 그래서 또 이제 다음 포트폴리오를 분산했어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LS산전으로 이제 가는데 SK이노베이션 현재 좀 차고 약하고 셀트리온도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기 깨지면 던져라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거 실천한 사람은 많이 안 토해냅니다. 근데 실천 안 한 사람은 많이 토해내요. 밑으로 더 쳐져요. 5일선 깨는 은봉 뭐라고요?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흔들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확실한 매도 시그널이에요.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다 던져야 돼요. 밑으로 또 떨어집니다. 셀트리온도 밑으로 밀리면 28만 5천원 정도까지 밀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그 전에 안 들어가요. 오늘 분명히 매도 시그널 이야기했고 매도 했었어야 돼. 번트야
야, 중요한 날인데 딴짓 하면 안 되지. 딱 보고 있어야지. 폰트 있는지 모르겠다. 했다고 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잠깐 이게 잠깐 볼게요. 자, 잠깐 볼게요. 자, 댓글 좀 읽어봤고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 52, 55 이렇게 빨리 찍을 줄 몰랐거든요. 와, 스트레이트로 와 찍어버리고 이거 아니지. 그냥 바로 와 찍어버리잖아. 야, 참 죽였습니다. 저 그게 끝이 아니다. 쌈밥 팔아먹은 거 현대차 또 들어갔다. 현대차 여기서부터 사사 그랬어 아침에. 자, 포트폴리오 현황 잠깐 체크합니다. 와, 이게 지맘대로 전부 다 바뀌어 있네. 야, 진짜 희한하다. 죄송합니다. 지맘대로 바뀌었어요. 야, 미치겠다. 현대차.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건설. 쌈바. 그리고 현대건설도 있죠. 자,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골고루 LS산전도 현대건설 여기 있구나. LS산전을 해야 되겠구나. LS산전까지 골고루 포트폴리오 자 뿌려라 그랬습니다. 왜? 시장 상황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갈 건데 현금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굴려야지. 그죠? 그래서 매수 시그널 다 드렸어요. 현대차 여기 아침부터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적당히 또 사놓으라 그랬고요. 자, SK이노베이션도 여기 인근에서 사느라 그랬습니다. 아, SK이노베이션 아니죠. SK이노베이션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장이, 여기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드렸고요. LS산전 여기 인근에 아마 사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계속 추가. 자, 다음 돌아서면 여긴 아니고 여기 정도부터 추가해라 그랬으니까. 자, 쌈바 다 던졌고. 셀트리온도 다 던졌습니다. 자, 현대차 외국계 매도는 좀 나고 기관이 많이 샀고요. 자, 여기 보시면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딱 섰어요. 올라가면 여기 또 13만 4천원 그리고 좀더 길게는 13만 5천원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또한 6천원 먹을 수 있다. 6천 같은 또한 4% 4% 정도 먹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8, 9% 먹고, 던지고 나니까 쭉 빠지고, 슬슬슬슬 담아 들어가고, 그죠? 올라가면 또 먹는 겁니다. 4, 5%.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략 그렇게 드렸어요. 팔아먹고, 며칠 기다리다가 눌려주면, 여기서 이제, 시그널대로 그냥, 슬슬슬 줄어 넘어가는 겁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왜 이렇게 물리는지 알수 없어요.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닌데 일단은 여기 수도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어저께부터 올라가면 별 문제 없다. 약간 밀려도 적당히 바운드 나올 때 추가해서 빠져나오면 별 문제 없이 빠져나올 수 있고 남북 경협이 됐을 때는 현대건설 분명히 수혜가 될수 있어요. 당장 아니더라도 약간 물려들어가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외국인도 막 싹쓸이 들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이런 거 주워 담아놔야 돼요. 조만간 또 올라가면 7만원대까지 또 갑니다. 그럼 6천원 또 먹는 거예요. 거의 한또8% 이상 또 먹는 겁니다. 8, 9%.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LS산전 딱 20일 지지받는 거 보고 여기서 우리 아마 상영님 팔아먹었을 겁니다. 제가 팔아라 그랬고 접근하지 마라 그랬고 눌려주면 한다. 바로 그냥 돈 놀리지 않고 쌈바 팔아는 거 바로 분산. 여기 3개 종목으로 쫙쫙 나눠가지고 적당히 사. 그랬습니다. 현대차.
LS산전 현대건설 순으로 사라 그랬어요. 모양도 딱 모양도 그러니까 순번도 정해드렸습니다. 현대차 양봉 좋아. 그 다음에 LS산전 딱 아래꼬리 달아 좋아. 현대건설 원봉이네 그 다음으로 사. 그런데 지지대 이렇게 순서도 다르다고요. 좋은 순서대로 사라 그랬습니다. SK이노베이션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나 별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 여기가 처지지만 않는다면 밑에 또 지지선이 있고 반등 한번 넣으면 갈 수 있다.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강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럼 바로 수익인데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다 양호하게 플러스권으로 다 가고 있고 아, 잘 챙겼다. 자 셀트리온도 오늘 뭐 외국계 매수는 들어왔네요. 쌈바 오늘 아,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 그죠. 자 이것도 끝 아닙니다. 눌려주면 또 먹으러 갑니다. 48만원 정도 오면 또 먹으러 갈 거예요. 48만원 약간 위에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95,000원에서 몰빵인데 힘들다. 신라젠을 팔아서 다 들어갔는데 언제 던져야 되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로라 그랬어요. 티처 큐 왔는가 모르겠는데 티처 큐가 어저께 와 쌤 어때요 별론데 했어요. 분명입니다. 별론데 왜 여러분들도 잘 익혀놓으세요. 양봉 썼다고 어떠냐 뭐 다시 세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뉘앙스였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 이렇게 세게 지지하던 것을 세게 깨버린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다 그랬고 여기 그러면 저항해서 세게 가지 못할 거란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빠졌네 밑으로. 틀린 게 잘 없어요. 요새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필 받았어요. 완전 막 거의 막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져요. 거의 95,000원 샀다. 95,000원 언제 샀어요? 95,000원 살만한 자리가 잘 없는데 여기서 샀으면 살만했는데 갑자기 빠졌으면 아 대응 못한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여기 왔을 때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렇게 상승 시도 났을 때 밀려버리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흔들림이 심하다. 여기도 흔들림 심해서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 별로 안 했습니다. 그죠? 뭐 적당하긴 하나 너무 아래위로 많이 흔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수익이었죠. 그러면 여기 밀리기 시작하면 던져야 돼요. 왜 저항권에서 돌파 시도했으면 계속 쭉쭉쭉 가줘야 되는데 못 가고 밀리잖아요. 던져야 돼요. 안 좋은 모양 가고 있어요. 내일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내일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전일 강하게 들어올렸으면 오늘 올리다가 다시 빼버렸다는 거는 셀트리온 삼행지 같이 동반 조정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보면 그죠? 셀트리온 헬스 가장 흔들림 심하고 가장 매도세 심했고 블록 딜 이슈도 있었고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 정도로 88,000원 밑으로도 처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안 던지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여기 깨진 순간 다 던져야 돼요. 그런 걸 몰랐다면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 닥터케이 잘 안 본다 그랬어요. 블록딜 이야기만 들었지 저 안 내용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나 이러고 끝납니다. 왜 뭐 블록딜이든 아니면 FDA 승인이든 그 종목 아니라도 임상 성공이든 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용이 그게 무슨 소용이 없다는가 하면 암만 좋은 이야기 있든 말든 이런 모양 너무 던져야 된다니까요.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안 나왔지만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암만 좋은 이야기 너무 마음이 이렇게 되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던져야 돼요. 안 그러면 먹은 거 다 퇴해요. 던지라 그랬어. 분명 아침에 언제 혁이 깨지면 던지라 그랬어. 여기서만 던졌어도 야 만 원이 차이 나요. 만원 3%예요 지금 여기 뭐 5억 이상 10억씩 갖고 있는 사람 천지거든요. 3%면 얼마인지 아세요 도대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토해내냐 이 말이죠. 자 아침에 서번트 그랬어요. 31만원에서 던지고 대기했으면 좋았을걸. 맞지. 31만 저항이라 그랬어. 저항 보이시죠? 한 번에 더 치고 간다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염두에 뒀고 저항권이라는 이야기 충분히 했으면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끊어 나가야 잘하는 겁니다. 적당히 끊었다가 그죠? 적당히 끊었다가
돗바지 더 끊고 더 끊고 여기 깨진 순간 거의 절반 이상이나 다 던져야 돼요, 사실은. 내일도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진짜입니다. 내일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요. 자, 단일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키우면서 단일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좀 댓글 남겨줘 보십시오. 제가 뭐 잘 몰라요. 근데 앱에서는 압니다. 앱에서 한번 볼게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추석 체크만 해봅시다. 앞 했나 안 했나? 안 했네. 했나? 7번 눌러. 예야. 누르기 신사 안 눌러도 돼요. 눌러와 손해될 건 없을 겁니다. 셀트리온 단일 호가는 다행히 29만 8천원으로 조금 높게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뭐 단일 호가 이거 큰 의미 없어요. 사실 아침에 뭐 흔들어 버리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삼바도 일단은 약간 상승해서 나오고 SK이노베이션 약간 뭐 보합이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뭐 거의 보합이고 LS산전 거의 빠졌고 별 문제 없어요. 현대차 현대차 뭐 비슷비슷하고 됐습니다. 자, 어느 분이 주석 체크를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서번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29만 8천원. 아, 지가 본 거 이야기했구나. 나도 찾아봤어. 그거 말고 키우면서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고. 이거 나 못 찾는단 말이야. 이거 단위 그 시간에 그거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자, 써니님, 천성천하님, 사루만님이 간혹 보이던 분이네, 그죠? 빅건도 반갑고. 아침에 맨날 하죠. 아침에 거품 물고 막 그러는데요. 쌈박 한다고 막 난리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리얼하게 했습니다. 지우야, 이거 한번 사보지, 부앙! 야, 참, 진짜, 죽입니다, 진짜로, 예? 야, 싫어라, 양아, 쩔이냐? 5천원 내주고 2만원 먹으러 가자. 2만원 먹으러 갔어요. 그죠? 야, 진짜. 쫄지 마라고 딱 이야기하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확충을 했다. 팔아먹은 것 놀리지 않고 바로 분산해서 적당한 비중으로 바로 포트폴리오 다 실어버렸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수가 터냈어요. 이제 분명히 아침에 그랬습니다. 여기를 다시 밑으로 깨고 내려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질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지수의 흐름을 잘 파악해낼 줄 알면 아주 확률이 높아집니다. 닥터케이 왜 그래 좀 잘 맞는 줄 알아요? 선물 옵션을 13년 했다고 13년.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모든 재산을 다 걸고 초긴장 상태로 13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상에 대해서 비교적 확률이 높아요. 하면 맨날 깨지느냐? 아니에요. 선물 옵션 할 때도 잘 가다 한번 덕덕덕덕 해가지고 참 피눈물 흘려서 그렇지. 자, 여기 인근에 가고 싶은데 개인이 자꾸 상방을 따라오니까, 그리고 여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포지션상 위로 올리기 싫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 흔들고 하는데도 1700억 시 사들어온 거 보고 밑으로 안 뺀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팅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풀 베팅. 그냥 겐토로 하는 거 아닙니다. 7천 계약씩 막 파는데 안 던져요. 현물을 1700 사고 그랬습니다. 아, 알았어. 개인들 죽이는 거구나. No problem.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풀빵 때리는 겁니다. 쌈바도 안 던지고 그냥. 여기 앞에서 제가 잔뜩 긴장해서
현금 100% 했던 그 상 이제 없을 거예요. 현금 100%가 아니라 주식 100%로 갑니다. 이제 쭉 어느 정도 선까지는 주식 100%로 갑니다. 위기 상황은 다 넘어가고 우리는 반등 타임 좀 넣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2360 정도까지도 열려있다. 오늘 윗골이 약간 다른 거 이거 좋아요 오히려. 자 전일인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종목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전고점 돌파할 때는 윗골이 약간 다른 거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운 겁니다. 왜? 여기 있는 매물 살짝 받아주고 안 밀리고 적당히 위치한 거기 때문에 윗골이 잠깐 달아준 거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치고 가기도 더 쉬운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밑으로 여기 잘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못 지키면 밑으로 열리는데 뭐 스트레이트로 빠지기 하겠습니까? 여기에 닫히고 있는데 근데 뭐 외국 애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갑자기 던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빠지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코스닥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냉정한가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독일 출발했는데 플러스 0.5%로 출발했습니다. 이거 맞나요? 한번 볼게요. 아 이것도 아니다. 아 왜 이렇지? 이게 딜레이가 있나요? 어쨌든 아 키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반등 타이밍 내지는 미국 상승세 좋고 한데 우리나라 별로 관계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권들도 상당히 반등 나왔는데 우리나라 관계 없다. 메리트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100%로 확충하면서 간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자 방송 안내 잠깐 해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방송 스케줄이 저렇습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무료로 저렇게 방송 많이 한단 말입니까? 아침에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아침 1시간이 얼마 중요한 줄 아세요?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중 스파 시황 1시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또 거기부터 한 2시간씩 또 해요. 스팟은 10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마치고 4시에 하는데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9시부터 또 합니다. 2시간 가까이 해요. 어저께는 오후 9시부터 12시 넘게까지 했어요. 핵심적인 분봉 매매 스킬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그죠? 일요일도 또 해요. 자,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는데 채팅방에 있다가 나가 빈정거린 아저씨 그래봤자 니 따라오는 애 몇 명 있냐? 몇 명 없어도 상관없거든? 잘하고 있냐? 손가락 밑으로 꼽는 놈 있던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방송 들을만 했다 손가락 밑으로 꼽는 새끼들 부끄럽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아시겠죠? 먹은 거 있으면 먹었다 고마우면 땡큐 남겨주십시오. 몇 퍼센트 먹었다 쓸데없는 소리들 못하게 아시겠죠? 자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 분 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뭐든 알림 수신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캐기는 거 빼고는 다 날라와요. 그리고 무료로 정말 최강 대한민국 최강이란 자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될 만하다. SNS로 공유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세요. 공짜로 같이 보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슈퍼챗 오늘 감사합니다. 오기누님 10만원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는 오는데 여러분들 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스킵해버리면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광고 넣을 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열중 슛! 하셔서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어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